드라마 다리 뜨는 강 남주로 대체 투입해가지고 엄청 화제입니다. 예. 네. 나윤우 씨 이게 어떻게 합류하게 된 거예요? 아 사실은 제가 다른 영화를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. 회사 쪽에서 잠깐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. 그러고 끊으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내가 뭘 잘못했나? 아니면은 무슨 문제가 생겼나 무슨 일이 해서 있나? 조마조마해서 이제 뭐지 뭐지 하고 갔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생겼는데 주인공 화차 너만 오케이 하면은 들어간다 들어간다 근데 제가 딱 그때 딱 하나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? 이 공영방송에서 최초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연기를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한번 도전해서 책임감을 가져보자. 그러니까 잘하고 뭐 못하고는 나중에 문제고 책임감을 해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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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박을 한 거죠. 저는. 아니 근데 이 친구는 여기 나올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. 너무 괜찮은데 그리고 나는 또 사명감도 있고. 아니 아까 여기서 세 명이서 넋을 잃고 이렇게 보더라고. 이렇게 이런 친구였나? 아니 근데 그 제가 관찰력이 좀 좋은데 저희 네 명이서. 공통점이 있어요. 뭐예요? 넷이 다 쌍꺼풀이 있어요. 넷이 다 쌍꺼풀이 있어요. 아, 오. 아, 그거? 아, 잠깐만, 이제 알았다. 나와도 됐었네. 나인우 오늘 충분합니다. 충분해. 네, 요즘 핫하다는 나인우 씨. 지금의 이 인기 마음껏 누리고 있는 중인지요? 네, 인기는 사실 언젠간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좀 들어주시겠어요? 몰라. 다른 친구야. 저 다른 친구네. 괜찮네. 아, 들어야 돼. 맞아, 미안해. 좀 들어주시면 돌려드릴게요. 예. 그래서 인기는 언젠가 없어지는 거니까 저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해요. 이성적으로. 왜냐하면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. 근데 지금 인기가 좀 있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? 아니요. 왜? 왜요? 그럼 이전에 이 대답을 왜 한 거예요? 어떤 대답이요? 이전에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까 인기라는 것은 언젠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지. 이 얘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놔야 된다. 아 그러면 아는 것 같아요. 오늘 아주 정확히 잘 오셨고요. 애매하네. 내가 볼 땐 김종민보다 낫지 않아.